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우울해서 조명등을 오랜만에 켰습니다. 무료등 다시 가져왔어. 너무 우울하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 더 우울한 것 같아서 밝은 팩맨 조명. 반짝이는 조명은 뗐고요. 이쁘게는 자꾸 비비 돌아와. 받침대도 없고. 이거 스피커. 얘들 조명 두 개. 전기세 아깝고 약간 전기 낭비하는 것 같지만 너무 우울해서요. 화면에 예쁜 게 다 안 담기는 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쁘다. 탁자처럼 해놓고 조명등에 화분도 새로 시골에서 가져왔고 꽃도 핀대요. 조명도 이렇게 넣고요. 의자 안 쓰는 거 펼쳐서 안 쓰는 천 그리고 뒤에 다 무릎 담이거든요. 용지한테 해줬는데 좋아 죽을라 그래. 혼자 막 악, 윽, 액 이러면서 몸을 막 뒹굴어요. 엄청 좋은 거 편한가 봐요. 자리 잡더니 엄청 신나가지고 지금 엄청 신나거든요. 근데 가려운가 봐 자꾸 긁네. 밑에 테이블 안 쓰는 탁자도 뒀는데 되게 잘해준 것 같아. 귀엽죠? 신나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나중에 강아지 계단도 해놔야 되나? 자리가 좁아서 그럴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 뭉치 잘하고 제가 쉬는 의자 자리인데 그냥 해뒀어. 긁어도 뭐 저런 거 나중에 제가 가려면 빨면 되잖아요, 그쵸? 강아지 쓰라고 해먹처럼 이렇게 누워 약간 눕듯이 하는 의자인데 저도 완전 편하거든요. 뭉치도 엄청 편한가 봐. 뭉치야 그만 긁어. 피나겠어, 그쵸? 좋아 죽을라 그래. 귀여워. 많이도 흥네. 신나겠어. 저놈한테 좋은가 봐요. 그래도 창문 조금 열어서 조금 추울 수도 있어. 제가 만든 저 테이블도 작업하기 쉽게 위에 손에 닿게 올려놨어요. 잘했죠? 저기 위에도 있는 물건 치우고 베개가 좋고 진동하는 깜마 이것도 처방받았다가 뒀는데 발을 올려서 높게 쉴 수 있어. 편해서 좋아요. 쿠션. 그리고 안 쓰는 것도 여기 의자에 뒀는데 옛날 미니 침대에 커버 벗겨진 거 그걸 제가 그냥 놔둬서 안 쓰고 있다가 방석처럼 의자에 매달아놨는데 의자 앉으면 폭신폭신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작업 환경이 깔끔하고 치워놓고 좋아야지 작업도 잘 된다고 잘 된 것 같아. 잘 맞는 것도 만족스럽고요. 봉지는 아직도 긁고 있네. 좋아하는 모습 찍으라 했더니 아무튼 좋은가 봐. 안 내려와요. 저런 모양의 약간 방석도 그렇고 저런 모양을 좋아하나 봐. 푹 들어가서 편하니까. 아니 사람도 편한데 걔도 편하겠죠 당연히. 그만 좀 긁었으면 좋겠는데 왜 집에. 좀 이따가 좋아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좋아하는 모습 보여드리려 놔뒀더니 계속 긁기만 해서 안 되겠어. 아이네 됐다 끝났나? 좋은가 봐요. 그쵸. 일어났어. 내려오고 싶은가 이제? 아까 막 좋아갖고 징글징글 거리고 귀여워요. 그쵸. 두리번두리번 냄새 맡고 내려오고 싶은가 보네. 약간 좋아하더니 나중에 강아지 계단도 둬야겠다. 위험해서 못 내려오는구나. 됐어. 기다려. 언니가 내려줄게. 또 다시 눕혔더니 이렇게 자는 겁니다. 불 꺼도 조명 켜서 보여요? 조명 이렇게 켜놔가지고 플래시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해 보이는데 신기해서 쳐다보나 봐. 들어놓으면 되지. 좋아? 이 귀여워. 얼굴 제대로 보이네 이제야.
플래시 안 터쳐도 되네. 귀여워. 이대로 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갖고 잤대.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만족스러워. 귀여워. 진짜 생각 없이 간 건데 끝내도 2,500원인가 2,000원씩이나 해. 겁나 비싸. 카라페 용기 1회용 약간 이거 기용 수준인데 거의 통값인데 그래도 체리 올랐으면 체리 맛이 맛있을 것 같아. 바닐라가 섞여서. 오랜만에 사치부를 했다. 아씨, 은행에 카드 두고 온 것 같아서 갖고 가지러 가야 돼. 또 귀찮아. 아 귀찮아 그냥. 뭔가 짠 아이스크림이라 그런가? 영롱하게 생겼다. 맛있겠다. 잘 안 씹혀. 부드럽고 엄청 부드럽고 비싼 값 한다. 체리 종류에 비슷한 맛. 아니 체리 과육 같은 거 들어있고 딸기잼 같은 거 들어있고 얼음처럼 사각사각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엄청 부드러워. 그 옛날에 비싼 아이스크림 2,500원짜리 콘으로 먹은 날 포도 모양 아이스크림 중에 비싼 거였었잖아요. 같은 브랜드인가? 저처럼 색깔은 포도 같은데 체리가 체리 색깔이구나. 포도보다 약간 체리 부드럽고 엄청 맛있다. 아, 나 2시간이나 나갔다 왔어? 2시간 동안 만들고 배고파서 밖에 나가서 짬뽕 먹고 짬뽕 얻어 먹고 은행 가서 돈 입금하고 물건 시키고 하니까 2시간 지났어. 이거 다 이제 먹고 이거 치운 다음 또 10시까지 2시간 동안 만들어 볼 거예요. 일 마치고 먹는 맥도날드 햄버거랑 사이다. 아빠가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만드느라고 정신없어서 집 밥 먹으려고 새벽에 저녁. 그리고 오늘 이거 오줌 아니고 바나나 맛 우유 새로 산 거 어제 오늘 샀던 건데 점심에 사놓고 쏟았어. 돈이 아까운 많이 아쉬워. 내가 사놓고 맛있는 감자튀김부터 먹고 손에 펄펄한 묻어서 닦고 먹어야 되는데 가루 이거 괜찮겠지? 이건 아까 앱으로 빠르게 먹어야 돼. 먹으면 맛있는 맥도날드. 영양 먹고 자야지. 나는 감튀부터. 감튀 좋아. 세션을 조금 남길게요. 저는 햄버거를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보신 분들. 얼음 좀 녹았을텐데 멀쩡한 사이다. 바나나를 쏟아서 마음이 아파. 일단 만나게 먹자. 50개 이거 60. 종이 빨대. 아, 시원하고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뭔가 엄청 든든하고가 아니라 엄청 배고프고 든든하게 먹고 싶었는데 포토콘데 치즈 맥도날드. 전 치즈 좋아하거든요. 딸꾹질. 맛있다. 양파에 치즈 두 개, 토마토 소스까지. 좀 식었는데 맛있어. 그러면 케첩까지 뿌린 금상첨화. 케첩도 뿌려야지, 먹어야지. 케첩도 뿌렸고요. 골고루 펴봐요, 펴봐요. 롯데리아. 그냥 빵이 버터반처럼 퐁실퐁실한데 맥도날드 약간 딱딱한 느낌? 좀 드래, 그런 느낌이. 어릴 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맛있어. 건강한 맛이 햄버거.
쓴맛이었어 진짜. 오늘 저녁은 이거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나한테 사랑한다 할까 하다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네 또 전화하면서. 아씨 나 진짜 꾸라면 어떡해. 딱 얼음 가득 가져왔고 어제 쏟은 바나나 나도 이거부터 먹어 치웁시다. 아니다 마지막에 먹자. 우유 때문에 뭔가 망할 것 같아서. 그러면 어제 먹고 남은 사이다. 사이다에 얼음 붓고 이걸로도 양 많네. 그리고 신라면 덜해두거든요. 이거 덜해도 매운 거랑 밥에 스푼까지 야무지게 아침밥 양념. 그리고 좋다 잘 끓어. 그리고 맛나게 먹으면 돼. 뿅. 이거는 라임즙 엄청 많이 넣은 콜라 안주. 완전 쬐그네. 탄산수에 막 엄청 섞이고 그다음 레몬까지 넣으면 있는데 엄청 쉴 것 같아. 라임을 너무 많이 넣었어. 레몬 넣기 전에 뭔가 라임 맛밖에 안 나서 레몬을 넣었거든요 한 개를. 레몬나도 나고 맛있네. 역시 너무 라임 그 액기스만 들어가면 맛없어. 과일을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우려가지고 얼음 좀 더 넣고 맛있게 먹었대요. 에스프레소에서 드디어 내가 원하던 코르크판이 왔다. 저 위에 걸어야지. 꾸민 거에 저 뒤에 요거 밑에 있는 거는 전에 샀던 다이소 엽서랑 저 진짜 어릴 때 아기 때 만들었던 큰 판. 그냥 그거 코르크도 아닌데 안 코르크가 아니라서 저렇게 걸기가 힘들어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이것저것 꾸민 거거든요. 키링도 직접 만든 거고 이거는 직접 산 거. 소재 자체가 틀려서 이거는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서 만족스러워가지고 먹은 거 무시해주세요. 어쨌든 이것도 한번 꾸며봅시다 제대로.